태킹 준비. 이 태킹 준비를 하게 되면 오른쪽, 그러니까 이 내가 앉아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보드 택이든 포트 택이든 내가 러더 쪽에 있는 발이 이 풋벨트를 넘어가야 돼요. 한 발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스타보드 택으로 가면 왼쪽 발이 넘어오겠죠. 이미 오른쪽 발이 어? 발을 이쪽으로 돌릴까? 돌리고 나서 아, 어차피 이쪽 어차피 어. 이쪽으로 오셔도 이 이쪽으로 오셔도 천천히. 어, 천천히. 자. 요게 지금 포트 택에서 태킹해서 스타보드 택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바람이 이 정면 정중앙에 바람이 올 때 뱃머리가 정중앙으로 이렇게 배 풍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배가 전환이 되는데 그때 이동하는 동작이니까 태킹 오른쪽 발 태킹 준비해서 안쪽 발 빼고 태킹하면서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방향 전환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몸이 머리 숙이고 머리는 들어야 돼.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되니까. 자, 태킹 준비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이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붐이 넘어오죠? 야. 너그 전방 주시하면서 방향을 이제 반대편으로 앉으면서 익스텐션 뒤로 빼고 시트 빼고 손은 이제 양쪽으로 오른손에 있던 익스텐션을 왼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속 동작으로 두 번만 태킹. 자, 이 방향 전환할 때 다시 한번 태킹. 태킹할 때 지금 이 러더가 중립에 딱 돼 있잖아요. 방향 전환 이동을 하고 나서는 항상 중앙에 와 있어야 돼요. 태킹하기 할 때는 러더를 밀고 살살 러더를 밀어주면 배가 이렇게 풍축으로 돌아와요. 풍상 쪽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세일이 바람을 받으면 그때는 바람을 받고 내가 몸이 이동해서 반대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 러더가 중립. 그러니까 항상 러더는 바람을 받으면 이 정중앙에 와서 이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게 태킹 할 때만 밀고 태킹 다 넘어와 오고 나서는 항상 중앙.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태킹. 러더를 자꾸 밀게 되면 계속 360도 도는 거예요. 그러면 태킹이 이제 자이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태킹할 때는 항상 방향 전환하고 나서는 러더는 중앙. 태킹. 너무. 아, 그리고 이게 저 시뮬레이터가 전기장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화살표 된 방향까지만 살살 미시면 돼요. 너무 확 밀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살살만, 이게 러더를 잡고 살살. 자, 태킹. 부분 동작으로 태킹 하나 밀고 자 돌아가면 예, 넘어오죠? 예, 바람 받고 나서 러더 중립
엉덩이 넘어오고, 자, 시트 잡은 손 왼손 돌려서 익스텐션 잡고, 예, 오른손은 시트 잡고, 그래서 다시 돌려서 정중앙에. 그러니까 항상 이 익스텐션하고 시트는 내 상체 중앙에 딱 항상 가지런히 모아서 러더 밀고 방향 전환하면서 바람 받고 러더 중립, 자, 엉덩이 넘어오고 시트 손 변환, 예, 시트 잡고, 자, 동작 이해 안 가시죠? 아직 세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분 동작으로 세 번. 자, 태킹, 러더 밀고, 예, 바람 받고, 러더 중립, 손 넘어가고, 엉덩이 넘어가고, 예, 시트 익스텐션 교환하고, 시트 잡고, 가슴 중앙에, 그다음에 발 가지런히 모으고. 자, 하시면서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 양손에 잡으실 때는 항상 너도 잡으시고, 자, 시트는 항상 여러분 잡으실 때 이렇게 손 세 개 손가락이 블록 쪽으로, 아니 아래쪽이 블록 쪽으로, 손 위쪽이 위로. 시트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렇죠. 네. 자, 손등 바닥이 블록 쪽을 향하게 항상 가보시고, 자, 이 상태가 돼서 세팅을 하시고 나면 엉덩이 조금만 안쪽으로. 이 무게중심이 약간 좀 안 잡혀갖고, 배수심이 약간 안 잡혀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가슴에, 양쪽에 가슴에 잡고, 이 상태에서 손을 준비하면 항상 뒷발. 뒷발이 되는 거는 배, 배 뒤, 앞. 가오하고 손 뒤쪽으로 나가야 돼요. 항상 배가 뒤라면 이쪽에 뒷발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탭핑을 하게 되면 러더를 살짝 밀어주고, 잠깐만요. 살짝 밀어주고, 밀어주면 자, 바람에 손풍기 지점. 손풍기 지점에 배 가오라인이 딱 여기까지 갑니다. 자, 이때가 바람에 노후보호로 상태를 들어오죠. 바람 들어오는 정면. 이 상태가 지나가는 이 상태 정면에서 그냥 아무런 힘이 통점을 따르세요. 아마 뒤쪽에 들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나는 머리를 숙여줍니다. 숙여주면서 러던 고민이 진짜 보여주죠? 이렇게 되면은 다 정지하고 싶어요. 그런 거 반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러던은 가운데로 오고, 여기서 자리에서 하는데, 시트 잡은 손은 내 엉덩이 밖에 없대. 러더 잡은 손은, 자, 러더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여드는 틸러는 중심점에 와 있고, 익스텐션만 러더를 밀어서, 자, 이만큼. 그렇죠. 이 상태가 와서, 손을, 발 두 개, 손 두 개. 자, 이러면 지탱이 쉬워지죠. 손으로만 하면, 발만 되면 지탱이 어려운데, 여기서 엉덩이만 살짝 들어갖고, 벌쩍이라는 게 아니고, 끌어서, 끌듯이 들어서, 반대쪽 데크에 엉덩이만 갖다 앉히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지 말고, 그렇죠. 휘둘리면서, 그렇죠. 앉히면, 자, 이 상태가 됐죠? 자, 이러면 이 상태는 러더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손이 꺾으면 힘드시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뒤로 여기까지 발산 이상은 여기서 스톱. 아까 전에 잡을 때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얘를 따로 끌고 오면은 힘이 들어가요. 항상 당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어차피 손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손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끌고만 오면 돼, 줄만. 그렇죠. 줄만 끌고 오고 나서, 자, 스톱. 잠깐만, 스톱. 줄만 끌고 와서, 아니, 잡아요. 줄만 끌고 왔죠? 이렇게 오면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얘를 줄을 억지로 잡아서 이렇게 막 잡으면 안 되고, 요 줄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잡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계발이 가르치다 보니까, 손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잡으려고, 꼭 여길 잡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옆끝에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이 손은 필요 없죠. 얘는 얼른 줄도 여기서도 잡는 게 아니고 항상 블록 가까이. 블록 가까이 잡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줄 놔버리죠. 줄 놓고, 자, 까베기. 아니, 그냥 여기서 까베기. 손가락 놓고 스톱. 여기서 손가락 놓고 까베기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엉덩이가 60도 오셔갖고 2도. 이렇게 되면 탱킹 완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한
특히 너네 내고 나중에 할 때도 아주 편안하게 쉽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요트도 마찬가지로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정확하게 딱 올바로 갖춰져야 돼요. 이게 갖춰진다는 게 뭐냐면 저희 요트 기본기가 자세가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민망해요. 놓아주고 약간의 틈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섞인 준비하면 다리만 넘어오시면 섞인 준비 다리 넘어오고 그렇죠. 특히 더더 밀고 돌아갑니다. 훌렁훌렁 반대쪽까지 가면 반대쪽으로 정지를 하고 너더는 가운데 머리는 앞쪽으로 쓰면 됩니다. 앞쪽으로? 아니 아니 이쪽 그렇죠. 그래서 다리 넘어와서 손 넘어와서 손만 가운데 놓고 저쪽 손 짚고 엉덩이만 돌려보고 올려서 앉으시고 그래서 솔직히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이게 통일이 되는 게 맞는 건데 당신이 이제 죽어지겠습니다. 하수로 가서 잡아주고 이럴 수 있는 돌아가면 가운데 한 시도 운동이 돌려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한번 더 하고 나중에 자, 줄은 나가 있을 때 줄이 당기는 거 줄을 좀 약해요. 줄을 당길 때 누가 당겼죠? 그럼 자, 이거 손가락 잡아주고 그럼 여기 다시 잡고 줄 놓고 당기고 잡아주고 당기고 이렇게 줄을 당겨요. 패킹을 하면은 이제 제가 보고 잡는 거 두 가지 패킹 준비 어디 밀고 잠깐만요. 1시 10분에 자리를 이길 수 있다. 안 돼.
바람이 약하면 어느 정도 상관은 없는데, 바람이 지금 뭐 한 5m 이상, 좀 어느 정도 중풍 이상 분다, 바람이 분다 이러면은 항상 새도 날개선을 뜰 때는 바람을 하면은 딱 한 번 날개선을 떠서 밖으로 쓸고 이렇듯이 똑같이.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압력이 여기서 이제 발동하기 때문에 얘 힘이 이렇게 받고 있는 압력이 3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보자. 나오세요. 자, 여기서 다이빙이 되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바람 잡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태킹은 올라갈 때 테일이 어떤 모양이라는 걸 제가 나왔으면 네, 보세요. 자, 어때요? 바람을 지나갈 때 펄럭펄럭 하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펄럭펄럭 받고 그냥 발만 돌아가면 돼요. 하지만 자이빙은 숨이 압이 자, 우리가 리치 정오 3단의 리치입니다. 리치가 바람을 받으면서 이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힘이. 아비가 이 넓이 이만큼의 넓이죠. 이만큼의 아비, 후아비 이렇게 떠오르는 게 한 번에 저희 세일은 우리 변을 원수치 세일은 여행이 아니죠. 리치, 풋, 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리치 부분, 상단의 리치 부분의 바람이 순간적으로 그 앞에 한 번 받으면서 얘가 순간적으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핸드에서 그랬는데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타서 바람이 세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초보자는 머리를 붙이고 넘어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제 바람의 원리를 확실하게 잘 알아주신다면, 아, 지금 이때는 풍선을 갖고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구나. 자, 지금은 풍선이 몇 도를 갖고 있구나. 지금은 풍선을 갖고 몇 도 갖고 있구나. 이게 무슨 각도로 가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을 아예 모르고 그냥 나가시면 풍랑을 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사연을 가보면 제가 이제 항상 풍선이 앉아서 풍선. 나는 풍선이 앉아서 사연을 갖고 풍선이 앉아서 그 러더 조절을 해서 배를 타고 나서 가는 게 있는데 왜 풍선이 하냐? 제가 세일을 밀고 풍선으로 저쪽 풍선을 밀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은 이쪽, 그러니까 뭐냐면 세일, 그러니까 그게 이거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상하가 있어요. 바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바람이 위에서 나를 거쳐서 세일을 거쳐서 내려가요. 그럼 제가 보는 위치가 이 아래는 풍하예요. 저 위쪽에 있는 사람은 풍상. 바람의 풍상. 여기는 풍하. 그래서 풍상, 러더를 쓰고 태킹은 바람을 가르면서 올라가면서 풍상으로의 정을 내리죠. 그래서 태킹은 풍상으로 본다. 풍상. 자, 그래서 바람이 지금은 또 풍상인데, 자이빙은 풍상. 풍하에서의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풍하. 세일. 바람의 아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풍상과 풍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바람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 바람이 어떻게 풍상에서 오는지, 풍하에서 오는지, 위치. 이거는 계속 배를 많이 타보시고, 그 다음에 느껴보시고, 또, 이론적인 공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이론적인 공부가 진짜 뭐, 실증에서 앉아서 이론적인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나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공부도 확실하게 하고, 실기도 나가서 직접 딱 확실하게 두 가지가 합쳐져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편안하게도 탈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멀리 나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바람이 언제든지 멀리 나가면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준비? 스톱? 아, 이게 발이 틀린 거예요, 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이 나가는 거는 배 앞면, 앞, 배 뒤. 자, 이거를 보면서 내 발이 어느 쪽에 나가느냐, 그거 항상 배 앞, 배 뒤. 항상 뒤. 뒤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얘가 안 나가도 얘가 나가도 항상, 우리 유산한테 항상 정면을 보고, 유산하고, 항상 정면을 보고 나가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정면을 보고 나가야 돼.
내 몸이 풀 때도 정면을 붙여야 되는데 앞에 나가면 풀려고 정면을 벗었는데 Thank you.
손을 항상 주고 나오실 때 제일 머리가 쉬워야 되는 즐거운 게 조리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조리 공부하시기 이런 식으로 그게 항상 옆에 나게 되니까 얘는 나중에는 합류해서 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항상 걸려 있어야 돼요. 패킹을 해고 자이빙을 해고 무조건. 그래서 언제든지 미리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합류해서 이쪽 바닥을 똑같이 걸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다리가 걸고 이게 지금 끼울어서 그런데 다리가 걸고 나가요. 좀 한번 누가 힘 좀 한번 좀 써주세요. 네, 고개, 고개, 고개서. 제가 패킹에서 글을 넘어갈 때는 반대쪽 이쪽을 잡고. 원래는 자꾸 나가는 거예요. 배를 다 이루어지고 하게 되는데, 패킹 좀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좀 좀. 내 몸에 꼬이지 않게, 혀가 꼬이지 않게, 앞쪽에 갖다 놓고, 피킹 하더라도 꼬이지 않게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당겨서 막 몸에 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잘 맞추셔야죠. 배가 일어서 시작해야 돼요. 반대까지. 다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배 앞, 그죠? 배 뒤. 항상 뒷발이 나가고. 내가 앞뒤로 생각하지 말고 배 앞뒤로 생각해. 그렇죠. 손 잡을 때. 아,
얘도 지금 현실에서 이게 스크린이에요. 그걸 또 스크린에서 치는 거하고
스크린 치는 거 보면 처음 센서기 그 날아가는 이 몸이 일어나고 돌아가고 체만 제대로 척박을 딱 나가면 센서가 잘 맞아서 거리는 충분히 많이 나갔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센서라고 해요. 센서의 미는 힘, 미는 힘이라서 나한테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자, 반대쪽까지만 밀어서 배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쪽까지 밀어. 반대쪽까지 밀어서 아, 밀던 거 보고 정면하고 정면에서 반대쪽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너도만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센서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진짜 타고 나가서 내가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도 제대로 들어오는데 이러면 갖다 놨는데 여기다 갖다 놨냐 이게 아니고 또 이만큼 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 센서만 잘 맞추면 스크린이 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보고서 아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고 싶고 바람에 대한 지식 이런 거나 자꾸 맞추면 충분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직접 딱 터널 갖다 나가는데 아 이러구나 감은 어느 정도 오실까요? 남는 시간 동안에 힘드시면 병원에 대해서 터널 아까 처음 하신 분이 올라와서 나스타르죠. 이 너더라는 거는 저희가 솔직히 아주 민감해요. 이게 이게 진짜 민감해요. 이게 조금만 이 가운데 센터에서 조금만 밀어지거나 조금만 당겨지면 되는 바람이 어떻게 불느냐에 따라서 아주 약하게 불면은 참 안 돌렸죠, 천천히. 하지만 바람의 강도가 조금씩 조금씩 세지면 되면 계속 빽빽빽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고자 하는 코스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바람에 이번에는 그때는 흘러흘러 자, 여기서는 노은 거 종류라는 거죠. 바람에 갈 수 없는 거. 바람이 정면에서 보니까 세일이 아무리 세일을 터져도 세일의 바람을 못 받아요. 그냥 바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오른쪽으로든, 자, 왼쪽. 자, 왼쪽으로 스타보드 쪽으로 스타보드 쪽으로 돌려면 45도까지 가서 크로스홀드. 45도 크로스홀드가 되면은 수직을 가고 최대한의 바람의 각을 치고서 질주를 하는 거예요. 범주를 하는 거예요. 이 각도에서 세일을 내가 얼마나 움직임에 따라서 배 스피드로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배 스피드로 틀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람을 최대한 안고 가는데 세일을 낮으면은 얘는 안 가요. 서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안고 최대한 갈 때는 세일은 최대한의 바람을 안고 갔을 때 세일을 다 당겨서 안고 가는 거예요. 바람의 속도가 점점 45도, 50도, 60도, 70도, 50도, 50도. 90도가 돼서 비인식을 했어요. 바람에 후생각을 낼 때 이렇게 가다니면 얘는 가다니는데 속도가 아주 느려져요. 네, 이때는 세일의 바람의 불행에 맞춘 세일을 합쳐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람의 불행 속도와 바람을 받았을 때 바람의 세일을 합쳐주는 거예요. 모자 쓰시고. 돼요? 어? 아. 모자 이제 쓰실 때? 어, 됐다. 어, 신발까지 벗으시고. 네. 그럼 요 앞쪽으로 더 올라오세요. 그렇지. 자, 태킹 준비. 발 빼셔야지. 태킹. 천천히. 시트를 좀 더 당기세요.
아니 아니 이렇게 당기실 때 요걸 잡으시고 이렇게 잡고 여기다 요거 요 검지를 피세요. 검지 요걸 요걸 잡아 놔보세요. 아니 이거 놔보시고 이렇게 당기고 녹 요거 잡고 아 이거 예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당기고 당기고 아니 아니 그러면 이게 당겼다가 이걸 당겼다가 이걸 놓으면 또 다시 나가잖아요. 이거는 자자 그렇죠. 예. 이걸 당기면 이걸 고정해서 잡고 그렇지 이건 놓고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좀 살짝 더 놔줘. 여기서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머리가 왜 이리 와요?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됐어. 자, 중립, 중앙. 그 다음에, 그렇지. 천천히, 네. 이걸, 이쪽에서 돌릴 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리세요. 자, 중앙. 태킹 준비. 태킹. 거 봐. 몸이 앞으로 가,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무게중심이 뒤에 지금 잡고 있잖아. 넘어가셔야죠. 태킹 했는데. 어, 그렇지. 넘어가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내려오세요. 네. 여기서 태킹 준비 해가지고 태킹 할 때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네? 발이 넘어갔잖아요. 여기 태킹을 하면 이게 지금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몸이 무게중심이 지금 내 엉덩이 이 상체로 와 있다고. 그러면 태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킹할 때 예, 여기에 발에 힘을 줘야 된다고. 태킹하면 나와보세요. 지금 태킹 이 상태야. 예? 절 보시라고. 태킹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태킹하면 여길 봐야 돼.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이 요걸 콕핏이라 그래요. 이 콕핏 중앙 이 센터에 무게 중심을 맞춰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고 태킹. 그러면 자, 이 자세랑 요 자세랑 어때요? 그죠? 아시겠죠? 예, 뭐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배 중심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배가 딱 수평이 잡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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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게 그대로 이렇게 가되 이 중심 이동이 요 배랑 같이 너무 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나중에 동영상 보세요. 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태킹을 하면 몸이, 자, 잡아보세요. 여기서 몸을 숙여봐. 앞을 보면서. 몸 상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예, 네, 그렇죠. 그러면서 무게 중심이 이 중앙으로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 안정감이 있죠? 자, 뭐? 태킹 준비. 밀어야지. 아니, 됐어요. 그 상태로 하세요. 자, 태킹 준비. 태킹. 몸이, 예, 몸이 아직도 엉덩이가, 이 엉덩이가 뒤쪽에 빠져있잖아요. 예, 됐어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옳지. 예,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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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보다, 아까는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다 몸이 이렇게 가서 내가 전방을 주시하면 무게중심이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한 번만. 자, 태킹 준비. 태킹. 밀고 계셔야지. 그렇지. 그렇죠. 예. 네. 중립 넘어가시고. 그, 이 줄을 잡을 때요. 여기서 이쪽 줄을 잡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넘어간 줄은 포기를 하시고, 여기 이거 잡아보세요. 그거 같이. 이거 잡고 있을 때, 예, 네. 여길 잡고, 여기 잡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그렇죠. 예, 네, 땡기면서 이게 딱. 그래야지 요 이제 요걸 조정을 하거든요. 네, 됐어. 됐습니다. 다음 분. 아까 처음에 이렇게 할 때보다는 몸 수그리고 하시니까 훨씬 낫죠. 네. 그리고 이동할 때도 더 편해. 자, 태킹 준비. 태킹. 발은 나중에 넘어오고, 예, 발은 나중에 넘어오고, 그렇죠. 잡고, 그 시트를, 이 왼쪽 팔은 여기부터 잡아야지. 여기, 그건, 예, 여기 잡고, 이건 놓고, 그렇죠. 예. 그, 러더 중앙, 러더 중앙, 러더, 러더. 아니, 아니. 자, 수도. 지금 이 줄이 발에 막 이렇게 꼬이거든요. 이럴 때는 항상 발은 이쪽으로 빼면 힘드니까 이 앞쪽으로 빼놓으세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발로 이쪽 발로 이렇게 툭툭 쳐봐요. 그렇지. 자,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아니지, 발이 바뀌었잖아요. 태킹. 너무 많이 돌았죠? 바람은 받았어요. 근데 너무 도는 거예요. 요 정도 선에서 바람 받으면 이 중앙에다 딱 나요. 그 다음에 놓고 이동 더 앞쪽으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딱 가서 잡고 여기 잡아야지. 그렇지. 그거 놓고, 네. 다시 발 모아야죠. 두 발. 네. 오케이. 네, 이제 상체만 지금 상체가 이렇게 뻣뻣하게 있잖아요. 태킹 할 때. 자, 태킹 준비해봐요. 좀 뒤로 앉아, 뒤로. 예. 넉넉, 예. 태킹 준비하면 상체, 머리를 여기다가 놓고 상체를 이렇게 숙여봐요. 그치. 더, 머리는 더 들고. 머리를, 여기다 이렇게 머리를 박으면 안 보이잖아, 앞이. 전망을 보면서. 그치. 이렇게 숙여. 요 정도만. 오케이. 예, 알았죠? 요거 붐이 요 중앙으로 이렇게 올 때 그렇게 넘어오는 거야.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태킹.
택시? 예. 하세요. 밀어야지. 몸을 숙여야죠, 이제. 그치. 전방을 보면서 앞으로 이동을 해야지. 오케이. 중앙, 중립. 그렇죠. 오. 오, 잘했어. 잘했죠? 자, 한 번 더. 어. 이렇게, 여기 잡,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항상 땡길 때 이렇게 줘봐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땡기고, 요거 잡잖아요. 내 손이 지금 요거 잡고, 어, 놓고, 요것도 같이 땡겨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항상 이걸 놓으면, 요렇게 앞에. 손은. 만약에 이렇게 잡고 땡기면. 응, 그쵸. 자, 태킹 준비. 태킹. 밀면서 밀어야지. 네, 앞으로 숙이고. 그렇죠. 더 숙이고 있어. 그 들지 말고. 네, 숙이면서 이렇게 숙이면 자연히 일로 오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걸 조정을 해야지. 네, 됐어요. 잡고 요 정도 잡아도 돼. 이게 지금 돌아가죠. 어, 됐어. 네. 한 번만 더. 요 좀 앞으로. 좀 올라가세요. 아. 갈 때도, 이동할 때도, 요로 이동하세요. 태킹. 중앙, 오, 됐어. 잘해, 박수. 이게, 어, 지금 여기가 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면은 배가 계속 직진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러더를 잠깐만 이렇게 움직이면 배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그러니까 항상 배는 이동을 해서 딱 하면 이 중앙에 딱 멈춰서 이걸 꼭 잡고 있어야 돼. 더 이상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요 상태로 가는 거야. 이게 딱 잡히면 뭐 방향이 크로스홀드가 됐던 빔이 됐던 한 방향으로 배가 딱 잡히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스피드를 계속 받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러더가 항상 이 중립이 꼭 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그 코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람을 받고 가는 방향에 이 세일이 요 정도, 이게 지금 90도 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요게 빔 리치예요. 그러니까 빔 리치에서 이 풍산각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형상이 사사 올라가면서 세일은 항상 이걸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이 캠버가 바람을 받고 계속 가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지만 여기서 바람을 받으면 이렇게 팽팽하게 받은 바람이 계속 팽팽하게 받게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올려주면 요 정도가 지금 크로스홀드.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바람을 이렇게 받고 가다가 보면 지금 모든 시트가 다 늘어져 있잖아요. 아웃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바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잡고, 자, 이 한 손 잡고 이걸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잡고 그 다음에 커닝햄 당겨주고 여기 아웃홀 시트, 이거 이게 커닝햄, 이거 아웃홀 당겨주고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풍상에서 태킹을 하면 말 그대로 또 태킹. 그럼 지금 요 상태에서
태킹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령이 엉덩이 빼야 되겠죠. 내 자세가 낮춰줘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갖고 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내 몸이 전방쪽으로 기울여서 이 무게중심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킹하면 이렇게 빠져서, 그러니까 엉덩이 다리 다 빼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 상태 딱 들어오면 중립.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킹 각이 딱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만 딱 설정해 놓고 돌면 바람이 딱 받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선 그냥 되게 그냥 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가 요게 빔. 요게 빔 코스고, 빔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게 뭐라 그랬죠? 리치 빔. 요거 리치 빔. 그럼 요거 세일 형상은 요 정도. 그 다음에 크로스 홀드는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이 세일 형상이 다 틀려져요. 내 앞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요게 반대로 이제 가면 여기 크로스 홀드에서 리치빔 가면은 여기보다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걸 살살 놔주는 거예요. 히트를 풀어주면 요 정도가 리치빔. 그 다음에 또 더 풀어주면 요게 빔 리치. 그 다음에 더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이고 풍상, 요건 풍상으로 올라갈 때 치는 거고, 이제 풍화는 내려가면서 요게 브로드 리치.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더 내려가면 쭉. 예. 요 상태가 런닝이라는 거예요. 뒷바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데드런이라 그래서 이 풍상각하고 똑같이 그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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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잘랐더니 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 네. 이 정도 각 이거 아예 그냥 다 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드런 완전 바람하고 바람 직각으로 가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야, 그거 잘랐다고 많이 짧아졌다, 그지? 여기 여행과 둘이 바빠서 여행과 둘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둘이 다 아주 필요한 줄이죠. 그럼요. 다 필요한 줄이죠. 이게 예전에는 이게 데드런 갈 때 보면 이걸 더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직각에서 이게 더 나갈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이건 상급들이 바이더리라 그래서 방향 가는 방향 각을 잡으려고 바람 각을 잡고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 러더링만 까딱 잘못하면 그냥 와일드 다이빙 해가지고 확 넘어와. 바람 받으면서. 그러니까 풍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받고 가는 게 풍압인 거예요. 우리가 크로스 홀드 올라갈 때는 양력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풍압을 해서 이렇게 쫙 이 세일의 도세에 아예 한껏 바람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이런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돌면서 그 풍압을 딱 받으면 이게 부러져요. 여기가 부서지든지 이게 중간이 부러지든지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렇게 안 가고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런닝 스타일로 아니면 커터런 스타일로 해서 요 정도
네, 요 정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자이빙, 자이빙, 자이빙. 꽂아. 꽂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상태 풍하로 가다가 방향 전환하는 걸 자이빙이라 그래요. 자이빙이 이제 좀 더 어렵죠? 왜냐면 바람의 같은 강도면 태킹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붐하고 나랑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짧은데 자이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살 돌면 가만히 냅두게 되면 이렇게 풍합점에 돌 때 바람 받으면 확 돌아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싹 들어가야 되는데 시트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럼 여기 걸려. 이런 식으로. 뭐가 걸리든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자이빙 할 때 그래서 시트를 살살 당겨주면서 이렇게 걸리나.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딱 당겨주고 이렇게 돼. 너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자이빙 할 때 바람 방향에 따라 틀린 이게 지금 붐이 이동 거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정도에서도 자이빙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런 탈 때 자이빙은 항상 내가 안고 가는 방향이 이게 크기 때문에 중심이 안 맞으면 이게 이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지금 요거는 바람이 요 방향으로만 오니까 자이빙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체 바람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에 바람이 그냥 받아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바람은 여길 받아야 되니까 한참 돌아가는데 전체 풍압이 걸려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요 정도만 돌아 요 정도만 돌아도 저쪽 바람으로 해서 그냥 확 돌아가요.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바람이 여기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이 정도 받아야 돌아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다음 볼. 이 앞쪽으로 더 올라오세요. 됐다. 됐고 저 틸러줘. 저 좀 일찍 가봐야 됐어요. 태킹 준비도 안 했는데 막 돌아가시네. 하세요 하세요. 네. 발은 빼야죠, 대신에. 밀고. 자, 봐봐요.
돌려야지 이제 돌려. 예. 스톱. 좀 아까 여기 앉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포지션 이동할 때 똑같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끔 계속 그 숙달을 해야 돼요. 자, 태킹 준비. 태킹. 좀 더 가셔야죠. 예, 바람 타봤고. 그렇지. 정리. 그거 놓으면 안 되죠. 자. 또 놓으시면 안 되죠. 줄을 왼쪽 손은 잡을 때, 이걸 이제 바꿔 잡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잡으세요. 잡을 때, 여기서 잡지 말고. 이해 못 하시죠? 했어요. 했어요? 한 번 더. 발 모으시고. 발. 예, 앞으로. 예, 왼쪽으로 이동을 좀 하세요, 몸을. 왼쪽으로 더. 아니, 아니, 왼쪽으로 더 올라 앉으시라고. 그렇죠. 예. 자, 태킹 준비. 태킹 준비. 그 다음에 태킹. 천천히 앞으로, 몸이 앞으로 가야죠. 지금 엉덩이 뒤로. 그렇죠. 중립 중립을 해놓고 몸이 넘어가세요. 자, 네. 몸을 앞으로 좀 더 당기시고 오른쪽으로 더 앉으시고 빨리 이제 중립에 놓으시고 몸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 원위치. 잘. 자, 다시 한번 태킹 준비. 태킹. 바람이 딱 받았을 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몸 중심은 앞을 전방을 보시고. 예, 더 밀고 계세요. 밀고 계시고. 자, 넘어와서 바람을 더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 더, 예, 여기서 중립.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오, 좋았어요. 근데 자리 이동만, 그죠? 예,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앞쪽으로 붙여서 앉게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동 포인트가 내가 움직이면서 안착할 때가 여기다 생각하고 계속. 처음에는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올라오게 한. 자, 한 번만 더. 태킹 준비. 태킹. 천천히. 앞으로, 몸 앞으로. 자, 중립. 그쵸. 오케이. 네. 지금 이 오른손으로 이걸 넘겨주기 전에 배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잖아요. 근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도 그거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발 원위치. 자, 한 번 더 하시고 다음 분. 태킹 준비. 태킹. 네. 바람 받고. 네, 중립. 그렇죠. 잘하셨어요. 박수. 다음 분. 아, 벌써 다 됐네, 시간이. 자, 그러면, 아까 1조가 범장하셨죠? 2조가 해상하시면 되겠네. 잠시만요. 이거 다 끄고. 꺼.
저쪽 거 풀러서 빼시면 돼요. 그건 냅두시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금방 가네. 그럼 어떻게 저 연락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줄게. 써놓기만 하고 혹시 못 올 경우에. 아 그거는 저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일단 네. 갈 수 있으니까. 다 적어 놓으셨어요? 아니 아직 안 적어 놓은. 아 지금 그 저 다음 주 수요일 날 세일링 가실 분들 다 적으셨나요? 계속 안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안 사인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인을 해야 되는데 까먹고. 네. 오자마자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해야죠. 볼펜. 볼펜 여기 있어요. 지원이 여기. 내가 이제 만약에 오늘 사인 빌려주세요. 돈 얼마. 자 들어가시죠 강의실로. 야 오늘 어떻게 태킹 해보시니까. 감이 좀 오세요? 예.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체험 세일링 하는 거는 시간 맞추셔서 오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수업은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